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K-POP이나 전통 음악 등 그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요즘 날로 높아지고 있죠.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음악에 대한 교육계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음악 관련 전공을 대학의 간판학과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관련 전공 분야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심과 열기가 우리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음악으로 떠나보는 여행 클래식 갤러리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클래식 갤러리를 통해서 행복 공감대를 만들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사이트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에 대한 교육계의 이런 뜨거운 열기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당연히 반갑죠. 네. 뭐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그 연주자들 보면은요. 특히나 이 클래식 음악계가 전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입상하는 네, 그런 내역도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러시아에서 하는 차이콥스키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네. 우리나라 연주자가 무려 5명이 입상을 했어요. 와. 정말 전 세계 음악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성악 콩쿠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라고 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베르디 국제음악 콩쿠르인데 거기에 한국 연주자가 1, 2, 3등을 다 휩쓸었어요. 와, 1, 2, 3을 전부 다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이 음악을 통한 특히나 클래식 음악을 통한 그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기업에서도 이런 좋은 인재들을 잘 육성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를 만든다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네.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그럼요. 더 영향력이 클 수 네. 있겠죠. 저는 이 앞으로 문화의 세기, 우리를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정말 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국위선양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고요. 클래식 갤러리에도 인재가 한 분 더 계시죠? 모델 박별선 씨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클래식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악기를 접하다 보면요. 네. 나도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생기잖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클래식 갤러리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바이올린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갤러리 하면서 한 바이올린 소리를 한 세 번, 네 번 들으면서 매력으로 빠져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바이올린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첼로가 네. 나오면 네. 어머, 첼로도 역시 첼로야. 근데 저번 주에는 비올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건 하프. 아,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비싸지 않나요? 여성들의 로망이죠. 네. 남성들이 네. 하프 키고 있는 여성을 보면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막, 없어요. 여신 같고요. 네. 뭐 저기 날개만 달라주면 바로 하늘로 네. 올라갈 그러니까요. 것 같은. 그래서 하프를 배우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피아노만 살짝 배웠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비올라도 상당히 네. 어울리실 것 같아요. 키도 네. 크시고 하니까요. 네. 뭐 우리 좀 뭐 박준선 씨야 워낙 모두가 다 이렇게 길쭉길쭉 하시니까 손가락도 기셔서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비올라 같은 거 아주 좋으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비올라를 하셔서 현악 이중주에 한번 언젠가 도전을 해보는 것으로. 그럼 피아노를 한 명 더 했으면 네, 선생님이 네, 제가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음악은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함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복한 곡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오늘은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성경을 주제로 한 노래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음악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작곡가들이 여러 가지 소재를 찾는데 그중에서 정말 많은 소재를 어디서 찾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진 멋진 소재로 된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는 바로 삼손과 델릴라라고 하는 오페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델릴라의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인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가 바로 오늘의 첫 곡입니다. 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런 노래를 만나본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네. 삼손과 델릴라 오페라 가운데 그 델릴라의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권수빈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함께 감상해 볼게요.
네, 생상의 오페라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 함께 감상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 감상하면서 박들선 씨랑 이런 얘기를 했죠.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정말 노래가요. 네. 참 유혹적이네요. 네, 그리고 드라마틱하면서도 네. 힘이 네. 이렇게 내부에서 네. 잠재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마음 맞아요. 열리겠는데요? 이미 열렸어요. 네. 이미 열려서 네, 지금. 이 노래는 이미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부르는 네. 그런 음악인데 우리는 생상이라고 하는 작곡가, 이 삼손과 데릴라의 작곡가는 생상인데 우리가 네. 이 클래식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 번 생상이라는 작곡가를 소개를 했었고 특히나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생상이 큰 히트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생상은 13편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현재 거의 연주되는 유일한 오페라가 바로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이 오페라인데요. 이 오페라는 당시 프랑스의 분위기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음악 양식에 더 그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오라토리오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페라는 이렇게 극이 같이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같은 스토리가 있지만 극을 같이 하지, 연극을 네. 같이 하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그 분위기가 오라토리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생상이라는 사람이 이 삼손과 데릴라를 오라토리오로 작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을 오페라로 작곡을 했는데 이 오페라를 프랑스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 것은 작곡한 이후에 그리고 초연한 이후에 30년이나 지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오페라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페라의 초연을 프랑스에서 했던 게 아니고 독일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공연을 하고 프랑스에 이제 와서 이제 공연하고 히트가 하게 된 것이 30년 후인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오페라의 매니저들이 성경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상영하면은 실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작품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이 작품이 품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아 일단은 흥행에 실패할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던 것이 30년 후에 프랑스에서 공연이 되었고 이 공연이 되자마자 거의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이 이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대 소리에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는 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다녔다고 할 만큼 대그 성공을 거둔 오페라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이어서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어서 거부감이 그렇죠. 들었는데 네. 어떤 오페라의 이야기여서 그 거부감이 정말 환송으로 변했나요? 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들은 아리아가 너무 아름답고 네. 우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것에는 이 꼭 가시가 있어요. 치명적이네요. 치명적이죠. 네. 그 장미에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장미 밑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아름답고 우아한 이 노래 안에 가시가 있는데 어떤 가시냐면은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을 하는데 뭐 그렇게 했겠죠. 아, 도대체 자기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와? 근데 삼손이 아, 뭐 그냥 나는 어렸을 때 힘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데릴라는 그것을 끝까지 죽음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삼손에게 뭐 말 안 해줄 거면 나 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또 마음 약한 삼손이 내 힘의 원천은 사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머리카락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데릴라가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빴다. 그러니까 전략적이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삼손은 너무나 바보처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적군들에게 정말 이 삼손을 제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이 데릴라의 독침이, 데릴라의 가시가 바로 이 노래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알았는데 네. 비밀의 열쇠를 얻었다는 의미일 줄이야. 정말 치명적인 네. 그런 네. 반전이 있는 노래네요. 예.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났던 곳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봤던 오페라가 바로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오페라였어요. 의미 있으셨겠네요. 네, 그때 또 뭐 그 당시도 지금도 물론 세계 최고의 테너라고 일컬어지는 플라시드 도밍고가 삼손 역으로 출연한다 그래서 밤새 줄을 서서 그 학생표를 사기 위해서요.
밤새 줄을 서서 이 오페라를 봤는데 아, 이 아리아가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저도 그때도 이 아리아를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삼손, 삼손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삼손, 삼손. 한국에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리아 끝을 듣는데 삼손이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발음이 삼손이 아니더라고요. 써써, 써써.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 삼손 어디 갔어? 삼손을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아니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정말 이 정말 치명적인 아름다움, 치명적으로 그 우아한 이 음악 속에는 데릴라의 아주 표독한 가시가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좀 삼손이 불쌍하네요. 불쌍해요.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에 있어서 가끔이야 좀 전 자주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꼭 하나님이 살짝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주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인가? 사랑인가? 내 가정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재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손과 델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너희 인간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는 꼭 성서적인 이야기 또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정말 많은 세속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 물론 이건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런 사랑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작가들의 저 작품 활동에 이렇게 많은 소스를 많은 영감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예술적 장르들이 생겨났던 거고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또 네. 인간적인 고뇌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담겨 있기 네. 때문에 이 오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힘은 가장 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약한 한 인간이었던 삼손을 통해서 네. 우리의 삶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그중에서도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 이어서 저희가 감상해 볼 곡도 역시 성경 텍스트를 배경으로 한 곡인가요? 네, 그리그란 작곡가의 음악인데요. 네. 그리그는 네.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죠. 뭐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이라든지 베르귄트 조곡이라든지 이런 곡들인데 베르귄트 조곡에 나오는 솔비지의 노래 네. 아마 뭐 제목만 들어도 귀에 많이 익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솔비지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리그라는 작곡가의 솔비지의 노래 역시나 메조소프라노 권수빈님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 그리그의 곡이었는데요. 네. 약간 이 제목부터 조금은 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호소력 있으면서도 그런 차분한 슬픔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박돌산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상에서 계속 들어봤던 곡이어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고요.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성악하시는 분이랑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부분이 참 착 올라오다 툭 떨어질 떨어지는 때 느낌. 아, 네.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한다고 네. 표현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좀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클래식의 묘미예요. 그게. 그렇죠. 아, 매력 있네요. 그냥 우리가 이 솔베이지의 노래의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알기 전에 이 음악을 들으면 솔베이지는 그 여기에 출연한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거든요. 솔베이지가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여성이다. 그럼 솔베이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충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외로움 배경 속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떠올라요. 두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에 약간 쓸쓸함 같은 게 느껴지지 뒷모습, 않으세요? 전면보다는 네. 사실 뒷모습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음색이에요. 제가 그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이 음악의 제목이 솔베이지 노래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곡가가 그리그다.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솔베이지 노래는 작품의 제목도 몰라도 되지만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음악이 어떻게 나에게 들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음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거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100%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이 그 그리그란 작곡가부터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뭐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고 노르웨이의 그 자연, 노르웨이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는 작곡가가 그리그. 그래서 노르웨이의 국민음악가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정말 정말 훌륭한 작곡가고 그리그의 작품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피아노 협주곡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페르귄트 조곡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저 솔베이지 노래가 바로 페르귄트 조곡이라고 하는 조곡 안에 있는 곡이고요. 또 그 홀베르그 모음곡 이런 곡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 또 그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뭐 독일, 영국, 네. 아니면 프랑스 네. 이쪽으로 익숙 러시아 뭐 이쪽으로만 제가 유명한 작곡가들을 만나봤었는데 사실 노르웨이 이러니까 조금 생소한 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아름다운 자연밖에 상상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더 새로워지고 제 궁금증을 더 많이 이렇게 네. 읽어내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북유럽에 있는 나라여서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고 뭐 공기 너무 맑은 곳이고요. 네. 그런 자연을 이 그리그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상상이 떠오를 만큼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음악을 쓰는 사람이 그리그란 사람인데 사실 국민음악가 여러 나라에 다 존재를 하고 있죠. 체코 얘기하면은 나의 조국을 쓴 스메타나 또 드보르자
같은 사람을 체코의 국민음악가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핀란드에는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네. 국민음악가로 유명하고요. 러시아에는 국민악파 5인조라고 있어요. 그 발라키레프라는 사람과 보로딘, 그다음에 무소르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리고 글린카 이렇게 다섯 네. 명을 러시아의 국민 악파 5인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그 국민 악파의 그 느낌은 자기 나라의 환경과 그 자연 그리고 그들의 민속의 음악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그것을 세계 공용화시킨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작곡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곡을 떠올려 보니까요. 노르웨이의 맑은 풍광과 어딘지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되네요. 이 곡이 페르킨트 모음곡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페르킨트라는 네. 단어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페르킨트는 시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입센이라는 작곡가 네. 헨리 네. 입센 많이 들어보셨죠. 인형의 집의 네. 작가이기도 하고 헨리 입센이 쓴 페르긴트라고 하는 그런 극인데요. 그것을 이제 그리그가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음악으로 만든 건데, 뭐 이 페르긴트, 이 페르긴트라는 그 사람은 좀 몽상가이면서 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페르긴트예요. 페르긴트는 남의 부인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마왕의 딸을 사귀기도 하고 또 솔베이지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솔베이지를 만나서 청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서 이 솔베이지를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의 딸과 또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건강도 다 잃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백발이 되어서 자기의 마을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솔베이지가 이 페르긴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발이 되어서 돌아온 이 방탕한 몽상가 페르긴트를 이 솔비지가 안아주는데 그 품에 안겨서 페르긴트가 죽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페르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하신 말씀이 나는 뭔가 외로움이 있는 것 같다. 또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쉬운 사랑을 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바로 이 음악이 그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네. 한 남자를 정말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런 솔베이지의 느낌을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된 게 바로 이 솔베이지 노래여서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런 애절함과 아득함과 그런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네, 페르킨트를 기다리면서 솔베이지의 머리도 하얗게 돼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슬픈데요.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네. 제가 주인공이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수님 생각나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페르킨트의 그 탕자의 이야기가 예? 솔베이지는 하나님, 페르킨트는 나. 이런 상상이 되는데 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똑같이 베르긴트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방탕을 하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아버지 집이 보였을 때 이 탕자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가도 될까? 가면 야단맞는 거 아닐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정죄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멀리서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이미 알아보신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당자를 집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페르겐트를 맞아주었던 그런 솔비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전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듣는 게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네. 노래하는구나. 예. 태어나서부터 겪었던 힘듦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네. 그리고 질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되새겨보게도 되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크시고
언제나 방황하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솔베이지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하면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리그라는 작곡가가요, 또 종교 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다면서요. 뭐 많이 작곡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 그리그가 남긴 종교적 색채,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들어볼 만한 곡을 하나를 또 추천하자면은 네. 네. 바리톤과 합창을 위한 네 개의 찬송가라는 곡이 있는데요.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대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게 1번 곡이고요. 2번 곡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자유롭게 하였네. 또 3번 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네. 4번 곡은 천국에서. 이런 네 곡의 바리톤 솔로와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이 곡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그리그라는 작곡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이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그를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찬송가를 작곡했다는 것에서 저희가 그리그의 종교관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로 미루어서 이 솔베이지의 노래가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서 또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풍광을 잘 음악으로 표현했던 그리그의 음악의 세계도 알 수 있었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두 곡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성경 속 이야기들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투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삼손과 델라처럼 정말 성서의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페라의 아리아를 소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네. 솔비지의 노래처럼 직접적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곡이 담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와 이렇게 흡사한 이야기를 찾다 보면 이 음악 또한 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찬송처럼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음악들을 전해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찬송처럼 느껴지네요. 네, 저는 찬송처럼 느껴졌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오늘 좀 데릴라의 사랑과 솔베이지의 사랑을 조금 비교해보는 여자로서 날카로운 관점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유혹적인 사랑보다는 정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소위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녹아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정말 노래 자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희에게 또 이런 감상을 전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성경을 가르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성경을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고요. 가족, 친지들 모여서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즐길 수 있다는 방법도 오늘 새롭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풍성한 음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